미나상 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도쿄 K짱 즐겨찾기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한 명의 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는 어떤 사랑과 집착이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반쯤 치바현 이치가와시 JR 모토 야하토역 근처에 번화가에 있는 한 산책로에서 2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칼로 복부를 찔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번화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칼에 찔려서 그냥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구급차 불러요! 빨리요! 아! 이런 비명소리들이 이 번화가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망한 피해자 여성은요, 당시 무직이었고 22살이었던 유아사 시오리 씨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찌른 이 가해자는 당시 24살의 오카 하야토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둘은요, 연인 사이였었어. 그런데 헤어졌던 사이였지. 그리고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계속 재결합을 원하고 있던 상태였대요. 하지만 여자가 받아주지 않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찌른 거야. 당시 이 유아사라는 여성은요, 당시 교제하고 있던 35살의 남성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3살 난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현장은 역 근처이기도 했고, 번화가인데다가 뭐 시내 음식점이라든지 쇼핑몰, 뭐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이 늘어서 있던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학교 중인 중고등학생이나 뭐 데이트 중인 커플 혹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감식 작업, 그 현장 감식 작업을 하는 이런 경찰들 를 이제 많은 사람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한때 일본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진짜 이 경찰들이 이렇게 감식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저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니,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다고 해요. 자, 치바현 이시카와시의 그 번화가에서 갑자기 칼에 찔려 사망한 이 유아사 사오리 씨는요, 이 당시에 교제 중이었던 남성과 자기 딸과 함께 있다가 습격당한 거야. 자, 유아사 씨는요, 당시 같이 있었던 35살의 이 남성과 결혼할 예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친의 아주 그냥 너무 집착스러운 재결합 요청에 의해서 좀 많이 곤란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대. 그래서 그녀는 결혼을 아주 행복한 그런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칼에 찔리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비극의 주인공이 돼버렸던 거죠. 일단 사망한 피해자 그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아사 사오리, 당시 나이 2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사람은 외모로 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약간 조금 이렇게 모범생적인 언니는 아닌 것 같죠. 그녀는요, 당시 캬바쿠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캬바쿠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캬바쿠라가 뭐냐면 남자 손님이 들어오고 남자 손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손님을 접객하는 일을 그런 장소를 캬바쿠라라고 해요.
저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사망한 당시, 칼에 찔렸을 당시에는 이미 일을 그만둔 지 2, 3개월이 지난 뒤였다고 해. 그녀는 그 가게에서 넘버 2, 2인자로서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도 꽤나 복잡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해자였던 오카 하야토 말고도 30대의 다른 남성에게 돈을 빌려서 사실 남자들과 약간 금전적인 문제도 그녀가 사망한 뒤에 발각됐어. 자, 남성과의 관계가 꽤나 화려했던 것 같아. 일단 그녀는요, 이혼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3살짜리 딸이 있었고, 당시에 35살에 그녀가 교제하고 있었던 남성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동거하고 있던 남자를 제외하고도 두 명의 남자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소문으로는 그녀가 결혼 사기꾼이다, 전문적인 꽃뱀이다 라는 소문도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었어요. 자, 그도 그럴 게 당시 밝혀진 것만 밝혀진 남자만 4명이었어. 첫 번째는 당시 그녀가 교제하고 있던 35살의 남성이었고, 두 번째는 30살의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은 그녀를 좀 되게 좀 스토킹하는 남자였대. 그녀에게 좀 집착하는 남자였대.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당시 그 남자가 범인일 거다, 이 30세 이 남자가 범인일 거다라고 이제 경찰들이 그의 뒤를 쫓았는데, 경찰이 연락하면 바로 연락을 받고,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그의 알리바이가 밝혀져서 이 남자는 범인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녀의 그 3살 난 딸의 친아빠. 그 남자인데 이 남자가 약간 조금 갸루 같은 느낌의 남자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녀를 칼로 찔러 죽인 가해자였죠. 자, 이 가해자하고는요, 그녀는 옛날에 교제를 했었어. 사귀고 있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이 가해자가 자신의 트위터 아니면 뭐 일기장 이런 데다가 딸이 생겼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나중에 바람을 핀 거지. 이 35살의 남자와 바람을 피고 이 남자가 버림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일기도 있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 자, 그러면 이 피해자하고 교제했던 남자 대체 어떤 남자길래 이 여자가 바람까지 피고 그 원래 사귀었던 남자를 버린 거예요? 이 남자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도 높겠지. 그래서 그녀는 원래 사귀고 있던 남자를 버리고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과 결혼을 약속하죠. 자, 그녀에게 3살의 딸이 있었어. 그런데 이 칼에 찔렸을 당시에는 일을 그만둔 지 2, 3개월밖에 안 되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그녀는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캬바레 클럽, 그러니까 캬바크라에서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뭐 딸이 있으면 술집에서 일하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각자 뭐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술집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그녀는 교제하던 남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손님과의 이런 이성적인 관계가 있었어. 바람기도 심했고, 그리고 뭐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그래, 뭐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아무래도 남자 손님을 접객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래, 뭐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그 손님들과 돈, 금전 문제까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녀에게도 그렇게 좋은 시선이 없었지. 받을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이 남자, 35살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두세 달 전에 그 술집을, 케바쿠라를 그만두게 된 거야. 자, 주변 사람들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녀가 사실은 전 남자친구인가?
아니 그 사람한테 자꾸 다시 만나자고 재결합을 강요받아서 조금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걔 사실 다른 남자로 돈 문제 있었어요. 알아줬어 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지인들이 증언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 전 남자가 재결합하자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있었던 건 맞지만 걔 남자관계 복잡했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돈 문제도 좀 있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걔 누가 증언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인 남자는 도대체 왜 그녀에게 돈을 줬을까? 사실 그 돈 준 사람도 그녀의 손님 중에 한 명이었대. 그리고 실제 그 남자랑도 교제를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이 여자한테 수백만 엔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으로 수천만 원을 그녀한테 바친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냥 자기가 좋아서 준 돈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얼마 정도는 그녀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준 걸 수도 있지. 자 그러면 그녀를 찔러 죽인 이 가해자는 어떤 남자였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오카 하야토입니다. 당시 나이 23살이었어요. 사실 체포된 오카 이 하야토는요. 그녀와 10대 때부터 교제를 했었대. 그리고 그 사건 당시,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 그 2013년도 9월까지 그녀와 동거를 했었대. 사실 이 오카 용의자는요. 이 여자와 9월과 한 2년 정도까지 2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어. 꽤나 깊은 사이였던 거지. 자, 근데 그도 그렇게 모범생적인 남자는 아니었어. 사실 그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는 그 일본말로 하면 이 날라리 이런 걸 양키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양키였던 거야. 날라리였던 거야. 양아치. 그리고 그는 사실 약간 정신장애? 약간 이런 게 약간 있었대. 그래서 경찰이 보건소에 연락해서 그가 실제로 병원에서 약간 이렇게 치료받은 정신적 치료를 받은 약간 그런 진단을 받았던 증거도 나왔어. 어쨌든 치바 현경 이치카와 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유아사 씨는 9월 이 남자에 대해서 경찰에 3번 신고한 적이 있었대. 왜? 이 남자가 너무 폭력적이라고. 3번을 신고한 거야.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이 남자가 그녀에게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녀가 아! 자꾸 얘 자꾸 저 연락하고 집착하고 따라오고 이거 스토커 그런 거 없어요? 아 미치겠어요 진짜. 신고를 했었고 그리고 그에게 그녀와 이제 그가 동거하고 있을 당시에 그가 그녀의 바람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녀를 약간 폭행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녀가 경찰서에 가서 뭐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갔던 거지. 그러면서 그에게부터는 재결합을 강요당했다. 막 이러면서 얘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다른 한쪽에서는 캐바쿠라에서 그 손님으로 이제 만났던 그 남자가 돈 달라고 자꾸 아 빌린 돈 빨리 갚아 언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요. 내가 좀 갚아줄게. 라면서 자신의 단골 손님한테 또 돈 독촉을 막 받고 있었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남자 문제로 막 트러블이 많이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사귀고 있었고 경찰 측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뭔가 딱히 증거도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보냈대. 그 대신에 경찰들이 이 남자를 보낼 때 당신 여기서 조금만 더 심하게 하면 스토커야 알죠? 그러지 마. 알았죠? 오늘은 그냥 집으로 보내줄게요. 그러고 그냥 집으로 보내준 거야. 그래서 유아사 씨는 이 오카랑 헤어진 뒤 바로 직후에 다른 남자랑 동거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 무렵 오카 씨는요, 유아사 씨의 친정을 방문해요. 이 여자의 친정을 방문해. 왜냐면 2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양가 집에서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녀의 친정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
아니 유야 또 바람났어요. 아니 이번엔 그 남자랑 살림까지 살았다니까요. 아 어머니가 제발 좀 헤어지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설득당하지 않았어. 자, 이후에 JNN 그 일본의 한 언론사 취재로 사건 전날 저녁, 그가 그녀를 찌르기 전날 저녁에도 이 남자가 비슷한 사람이 사건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던 게 밝혀져요. 그래서 그 그를 태웠다고 생각한 어떤 택시 기사가 그가 이렇게 말했대. 아저씨, 지금 저 차 쫓아가 주세요. 그래서 택시 기사는 손님이 그렇게 쫓아가 달라니까 한 앞에서 다섯 대 여섯 대 앞에 있는 그 자동차를 이제 따라가려고 했대. 그러면서 이 남자애가 이렇게 말하던 거야. 저기 저 차 보이죠? 저기 여자 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저 차, 저 여자가 타고 있는 차 쫓아가 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가 이제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뒤에서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에? 무슨 일인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 사실 제가 이혼하고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 저 여자가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만 알고 싶어요. 일단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일단 그것만 찾고 싶으니까 놓치지 말아주세요. 빨리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한 25분 정도 차를 달리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행하다가 그녀의 차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 취재해서 왜 그녀를 죽였냐라고 했더니 아이를 만나고 싶었는데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해. 그리고 유야사 씨의 지금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주소를 몰라서 그래서 미행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백을 해요. 자, 유야사 씨의 딸. 사실 이 딸은 이 오카 용의자의 친자식이 아니야. 친자식이 아닌 걸 그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 남자가 너무 그 딸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인지는 모르겠어. 제가 거의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경찰은 그 택시에 탄 그 남자가 택시에서 그 쫓아가주세요라고 했던 그 남자가 이 오카 용의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게 우발적인 사례가 아닌 계획적으로 계획을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택시를 쫓고 난 그 다음 날인 11월 27일 오후 4시 반경 이치카와시 JR 모토 야와타역 근처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유야사 씨는 27일 오후 4시쯤 교제 중인 남성과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시내에 있는 그 유아원이라고 하나? 그 애기들 이렇게 잠깐 맡겨놓는 타가소? 타가소에서 딸을 데리러 가. 그 교제하던 남성과 함께. 그리고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돌아오는 길에 그 사건 현장 부근에 있는 복권 매장에 들른 거야. 복권을 사려고. 그래서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칼을 든 남자에게 습격을 당한 거지. 그 당시에 교제 중인 남성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유여사 씨는 복권을 사러 딸과 함께 내렸고 칼에 찔린 다음에 그녀의 검은 신발 한쪽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 쓰러졌대. 그리고 수많은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피를 흘리면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후송됐어. 그리고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찔린 데서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끔찍해. 그래서 저 도쿄 K장이 당시에 그녀가 찔린 거,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주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저도 정확한 건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통역해 드릴게요. 女性の方が 救急車に 運ばれて ちょっと 見に行ったので マンホールの上に 血が あったのを 見ました 全く女性は 動けない そうですね もう 倒れてましたね はい 자, 그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그녀가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맨홀 위에 피가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 리포터가 뭐라고 물었는지 잘 안 들렸어. 근데 그녀가 하는 말은 네, 쓰러져 있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목격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가 약간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치가 거기밖에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 주변 소리가 너무 안 들리고 이 남자 발음도 잘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 뭔가 되게 약간 좀 안절부절 못해서 막 이렇게 도망가는 약간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네, 제가 본 건 남자 한 명이었고 저랑 부딪혔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랑 남자가 도망갈 때 이 남자랑 게 부딪히면서 가는데 약간 좀 피가 묻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주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100% 완벽한 통역을 못해드린 점 죄송하며 하지만 거의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당시에 교제하고 있던 남성은 사건 직후 경찰에 가서 이렇게 말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 그녀와 저는 곧 결혼할 사이였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입적할 예정이었다라고 한 거야. 그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사실 유아 씨의 거주지는 이치가와 시내에 있는 주택가의 2층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제 중인 남성과 그 다음에 자신의 딸 이렇게 세 명이서 살고 있었죠. 제가 그 집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집입니다. 집이 꽤나 좋죠.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격자리 사건 후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2층 아파트 안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왈왈 짖는 소리도 들렸대. 그리고 2층 방에 커튼은 쳐져 있고 집안 실내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있었어. 자, 인근에 사는 이발사 32살의 어떤 한 이발사 말에 따르면 아, 그 여자요? 유아사 씨라고 하는 그 아, 누군지 알아요. 그 여자 한 2개월쯤 전에 이사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색 머리였고 뭐 꽤나 예쁜 여성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라고 해. 갈색 머리가 어깨까지 뻗은 좀 예쁘장한 사람이었다. 2개월 전에 이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 맞아요. 보시다시피 그녀는 약간 좀 귀엽귀엽한 얼굴이야. 그리고 당시 유아사 씨와 중학교 동창이었던 어떤 한 여성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유아사는 굉장히 밝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귀엽고 활달한 아이였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은 유아사는요 엄마를 진짜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밝은 아이였고 모두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인기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진짜 예쁜 애였죠. 그녀의 동창들은 그녀가 밝고 예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자라고 말을 했어. 자, 그녀를 찌른 이 남성은요 사실 그녀의 딸이 있는 그 보육원에 거의 되게 자주 갔었대. 사실
그래서 알려진 것만 세 번 정도인데 유아 씨를 칼로 찌르 유아사 씨를 칼로 찌르기 전날부터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매복하고 있었던 게 밝혀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녀에게 재결합을 요구했고 그녀가 재결합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녀를 그 번화가 근처에서 칼로 찌른 뒤에 도망간 거야. 그리고 그가 갑자기 사라져. 그리고 나서 사건 발생 16시간 뒤에 이 오카 씨가 되게 말 뜬금없는 장소에서 체포가 돼. 어쨌든 여기까지가 처음에 알려졌던 이 언론에 알려졌던 사건 내용이야. 이 남자가 그녀에게 재결합을 원했고 그녀가 거절하자 그가 이제 그녀를 칼로 찔러 죽였다. 자, 여자 측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한 여자에게 집착하는 한 되게 광기 어린 한 남자의 스토커 뭐지 약간 이런 건데 과연 언론에 알려진 대로 이 모든 게 100% 진실일까요?